안녕하세요, 한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카페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카페에서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오늘이 8월 25일이거든요. 8월 25일 화요일인데, 제가 26, 27, 28일,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원래 제주도 여행을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낮에 바로 저희 TA항공에서 예약을 했었는데, 태풍 바비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이 됐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멘붕이 와서, 그래서 바로 숙박을 취소하고, 저는 렌트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렌트는 내일 전화해서 취소를 할 거고, 다행히 태풍 때문에 결항이 돼서 못 가는 거기 때문에 100% 전액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목금 휴가를 냈었는데, 이 3일 동안 제주도 못 가면 집에 있기 좀 모호해서 저 부산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밤에 나왔고, 지금 시간이 9시 14분인데, 이따가 차좀 많이 빠지고 나서 한 11시쯤 바로 부산으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에서 부산에서 뭘 할지 일정을 짜러 왔고요. 그럼 빨리 일정을 짜고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30분.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오늘은 이만 숙소에 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여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정신없이 부산 내려왔는데, 오늘 아침은 국밥을 먹으려고요. 파도 장난 아니야. 네. 따로 들고 가야 되나요? 같이 드릴까요? 네, 하나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뽑아가지고 일부러 따로 드렸는데, 같이.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구만. 어이, 길 좀 예쁘다. 뛰어 말들. 파도가 너무 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 이렇게 야단되는 거 아닐까?